그렇다면 저희는 지금부터 토론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좌장님, 그리고 패널분들 역시 소개와 함께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이번 세션의 좌장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윤은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고요.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권낙용 의원님, 제주 컨벤션 뷰로 조진훈 팀장님,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님, 대전 마케팅 공사 한희정 팀장님, 그리고 전주대학교 미카일 토아노글루 교수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윤은주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세션이 관광세에 관련된 내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한국에는 관광세라고 할 만한 어떤 특정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DMO라든지 CBB 이런 기관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션과 관련돼서 다섯 분의 패널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 패널들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옆에는 제주 컨벤션 뷰로의 조진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아마 책자에서도 보셨겠지만 조진훈 팀장님은 뭐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지만 그전에 대전 마케팅 공사에도 계셨고 하시면서 앞서 두 번째 세션에 우리 김성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컨벤션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그런 베테랑 팀장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으로는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킨텍스에서 자주 뵙는 경기도 의원이십니다. 권낙영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권낙영 의원님은 박사 논문을 컨벤션 센터와 관련돼서 건축학과였나요? 도시계획과였나요? 예, 관련돼 갖고 이제 연관된 주제로 논문을 써주셨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의원님이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아마 좀 이따가 세션에서도 소개시켜 주실 것 같은데 대전에 새로운 컨벤션 센터가 신축되었습니다. DCC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희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우리 전주대학교에 지금 계시는 미칼리스 교수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미칼리스 교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유럽과 그리스 이런 쪽에 DMO에서 또는 호텔에서 오랜 동안 실무 경험을 하셨었고 한국에 오신 지도 한 5년 이상 되신 그런 또 이따가 되게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패널 분은 경기대학교의 이병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병철 교수님께서도 이벤트 컨벤션 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저희 MICE 산업에 대해서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어제 사전에 녹화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내 그 선생님의 발표를 녹화본으로 한번 보고 아까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해주는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걸 보면 관광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DMO에서 이 관광세가 작용이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한 7가지 정도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퍼블릭 굿즈를 위한 레비뉴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버투어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도시에서 관광객의 수라든지 시즈널리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고 코로나나 이런 상황 속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고 저희한테 가장 관심 사항이 될수 있는 DMO 마케팅에도 이 관광세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광과 관련된 혁신이나 교육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광세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고 여섯 번째는 재생과 관련돼서 우리 뭐 관광지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보호라든지 개발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에는 뭐 보험이나 이런 제도들과 같은 것들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세가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광세라는 게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세션에서는 뭐 일반 관광, 레저 관광보다는 마이스와 관련된 관광객, 비즈니스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실제 한국의 경우에는 관광세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국세, 우리 내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공항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출국세 정도가 관광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
그냥 부가가치세 내고 있는 VAT 정도밖에는 세금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서 두 번째 세션에서 김성태 국장님이라든지 윤유식 교수님께서 컨벤션 뷰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레거시를 만들고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세션 중에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번 세션에서 실질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컨마이스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키플레이어가 컨벤션 센터라든지 컨벤션 뷰로, 뭐 PCO 같은 분들도 있지만 컨벤션 뷰로, 그 다음에 지역의 관광과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과 국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약간 공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특정되어 있는 관광세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세금,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그 세금들을 이렇게 잘 분배를 해서 그 내용을 갖고 알뜰하게 이제 마시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더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해오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상황은 그렇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세션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지역의 컨벤션 산업을 발전시키는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 CBB가 사실은 독립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섹터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요새에는 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와 같은 이제 큰 DMO 기관에 흡수합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독립적인 컨벤션 뷰로로 있는 곳은 여기 제주라든지 아니면 대구,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오늘 있는 고양시, 이 정도가 컨벤션 뷰로가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타 다른 곳들은 대개 관광공사, 관광재단 이런 곳들로 흡수합병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장단점이 있죠. 이게 오히려 큰 조직에 가서 더 큰 예산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큰 조직에 가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큰 영역 속에 마이스라는 영역이 상당히 위축된다라는 부분으로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저희가 우선은 이 시네한테 뭐 질문을 한다라기보다는 오늘 나와주신 다섯 분의 패널 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보고, 그러면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이병철 교수님까지의 토론을 듣고 한꺼번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그냥 제 옆에 있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훈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컨벤션 뷰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진훈입니다. 신혜 대표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광세를 지금 받고 있고, 그 관광세를 활용해서 DMO가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사실 윤은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관광세라는 개념 이 사실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혜 대표님이 발표하신 개념의 관광세는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산업에 투여하는 관광진흥기금은 딱 네 가지 수익원이 있습니다. 첫째가 카지노 매출액이고요. 첫 번째가 출연금, 정부에서 이제 직영부에서 얼마 정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출연을 하겠다는 출연금, 그 다음에 카지노 매출액, 그 다음이 출국세, 그리고 뭐 면세점이나 이런 산업을 하는 쪽에 특허세, 이렇게 네 군데에서 관광진흥기금이 들어오는데, 이 관광진흥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가 사행산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행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라, 그래서 너희들이 부정적 인식을 좀 불식시켜라 하는 의도가 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기금 부여를 부과를 하냐면 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10분의 1을 관광진흥기금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관광진흥기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자체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그 돈으로 관광산업 활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돈이 또 지자체로 다 내려가서 저희 관광재단, 관광공사, 컨벤션 뷰로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관광산법이 중앙정부에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복받아서
카지노에서 걷는 관광진흥기금, 출국세, 그리고 면세점 특허세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로 올라가지 않고 제주도 정부로 편입이 돼서 제주도 정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관광세를 걷고 관광세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과연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9년에는 관광진흥기금, 19년에 거친 관광진흥기금 수익금이 제주특별자치도가 598억 원이었습니다. 약 60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제주도가 거둔 관광진흥기금 수익금 28억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카지노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절대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해버립니다. 근데 카지노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기금 내는 게 또 세금이 성격이 아니거든요. 강제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입이 너무 줄어들었으니 관광지는 기금 내는 걸 좀 보류해달라. 이러니까 좀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친 돈이 28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지노가 총 16개가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가. 그중에 8개가 제주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카지노 5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이 작년에도 문제였지만 올해는 더 크게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카지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에서 얻어지는 기금과 작년에 유예를 해줬던 기금 그리고 뭐 출국세, 지금 출국도 안 하니까 출국세도 발생을 하지 않죠. 이런 돈을 다 끌어들이면 제주도가 올해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이 약 200억 정도가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이 최소한으로 쓰여야 할 돈, 그러니까 영세 관광기업을 지원해준다든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관광기업들이 어려워져서 관광진흥기금을 무이자로 막 대출을 해드렸어요. 그럼 그 이자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정부에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갚아야 될 돈이 470억이 약간 넘습니다. 걷어들이는 수입은 200억인데 이제 471억이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관광지는 기금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관광세는 관광으로 돈을 버는 기업한테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좀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대안으로 제주도가 떠오르면서 최근 그 저희들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이전 단계보다 더 많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주셨어요. 그러면은 호텔도 호황을 이뤘을 거고 식당들도 호황을 이뤘을 거고 렌터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호황을 이뤘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관광세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분들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번 혜택이 관광세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쓰이지 않는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세는 저희 마이스 업계나 관광업계나 학계나 업계나 교수님들 다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는 도입을 할 때가 됐다. 진짜 저희들 관광산업이 크고 마이스 산업이 크려면 관광세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게 마이스 쪽으로 보면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내는 만큼 혜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과연 관광진흥기금, 관광택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세금을 내자라는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 자체도 반성을 하는 게 지금 어느 지자체에 컨벤션 뷰로 관광공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마이스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회원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의 그 자금의 원천은 이분들의 회비가 사실 돼야 되는 게 맞는 선순환 구조인데 이분들한테 회비를 선뜻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희들이 우리가 내는 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세를 논의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 세금으로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그려줄 수 있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세를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실험을 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하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토론 요약문에도 조금 썼지만
제주도에는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성격의 세금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18년도부터 용역이 수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명칭이 갑자기 환경보존기여금이라는 세금을 도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도가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약간 논의가 됐었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도 훼손되고 있고 하수배출, 교통혼잡, 쓰레기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타지역 비교해서 2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모두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도는 특이한 게 관광산업이랑 1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관광산업이 경제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차 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무너지면 제주도가 그냥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설문조사에 팬데믹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 95% 이상이 환경보존 기여금을 받자라는데 찬성을 해주셨어요. 이 기여금을 받으면 분명히 인터넷 댓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제주도가 배가 불렀다, 그 돈이면 동남아 간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돈을 꼭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가 되고 있고요. 2018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서는 잠정적이지만 숙박에 한 1인당 1,500원, 그리고 렌터카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리고 전세버스 이용금액의 5% 수준으로 환경보존 기여금을 받을 지금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기여금은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복원사업, 생태계 육성 및 지원사업,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등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게 이 보존 기여금이 쓰일 건데, 제가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에도 의견을 한번 드린 건데, 이게 너무 환경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 관광 쪽에서도 조금 이 세금이 관광 활성화에 쓰일 수 있게 환경국 주도로만 가지 말고 관광국도 함께 주도하는 부서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이 세금을 저희들이 부여를 해야 되는 이 민간 업체들이 지금 4단계 격상되고, 그리고 특히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부여하는데 약간 머뭇거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도지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논의됐던 환경보존 기여금 자체가 다시 무산될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논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주도라면 한번 자신 있게 관광세의 성격이 있는 환경보존 기여금을 한번 도입을 해봄으로써 긍정적인 그런 텍스라는 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혜택으로 돌아오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좀 선진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진은 팀장님께서 제주도에 앞으로 진행될 그 환경기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실제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광세 유사한 형태의 기금을 받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실제 업체들은 뭐 돈을 더 받고 있지만 실제로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쓰이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관광세라는 부분을 직접 이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장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또 여전히 뭔가 맹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권나경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관광세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어려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나경 경기도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요, 보통 4단계에서는 지금 모든 포럼과 컨벤션 관련된 사업은 다 중단되고 취소가 됩니다. 근데 고향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저는 올해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추진되는 걸 보고 사실 이재준 시장님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누가 취소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어서는 고향 컨벤션 부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단장님들 직원분들이 이건 책임을 갖고 한 것이라, 제가 사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시장한테 갑니다. 근데 시장님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된 거라, 사실 이걸 추진하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분명히 노력과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어서는 참 저는 박수를 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가장 먼저 취소시키는 데가 공무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잘못했다 문제 생기면 자기 인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제일 먼저 취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빛이 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관광세 이거 도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혼자 각자 생각이 있을 텐데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한번 진짜 손 한번 들어서 저랑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세를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관광을 위해서? 없으세요? 꼭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관광세를 도입해야 된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드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네요. 이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가 옛 선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습니다. 답이 없다. 여러분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답이 없는 것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요. 레저세가 경기도에 1년에 5천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1,400억으로 약 3분의 2가 60%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더 지날 겁니다. 레저세 같은 경우는 경마에서, 경륜에서 들어오는 돈인데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아까 제주도에서도 그 호텔에서 나오는 그 외국인 카지노에서 나오는 건 비중이 거의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사실 이거는 관광세에서 얘기해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국민들이 76%입니다. 그리고 찬성한다는 국민들이 18%였고요. 나머지는 모르겠다가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국민 정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관광 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세를 걷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그것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버 투어리즘입니다. 즉 관광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삶의 조건이 안 좋아졌을 때 쓰레기, 교통, 삶의 질, 그다음에 환경 이런 모든 요소가 안 좋아졌을 때만 관광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세를 도입하자라고 할 때는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한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마저 외면한다. 즉 주민들의 반발과 실제 사는 사람들의 내용이 있어야만 이게 추진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인가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쉽게 말해 우리가 입도세라고 얘기했죠. 지금 환경보전기금이요, 기여금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제주도 가면 입도한다 해서 입도세라고 편하게 불리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 입도세를 하자라고 지사가 주장을 했고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2019년에 선언을 했고 선언을 해서 이슈는 파이팅을 했지만 사실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는 렌터카에 5,000원, 그다음에 숙박에 1,500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제주도가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500억을 다시 관광이라든지 환경보존에 쓰자라는 게 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아까 말했던 관광진흥기금도요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기금을 마련해서
관광에 쓰자.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쓰여졌다고 말씀하시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즉 목적은 쓰자고 했는데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사행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자료에 따르면요 2016년까지 100만 원을 투입하면 어쨌거나 100만 원 이상의 투입 효용이 나오는 가치가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마이너스 50% 뚝 떨어집니다. 관광에 있으신 분들은 계속 관광에 투자하고 비용을 예산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투입을 하니 관광진흥기금을 또 지역방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2016년이면 코로나 있기 전입니다. 즉 예산 투입 대비 효용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하려면 효용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점점 예산에서 후순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쨌거나 마이스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장은 하지만 데이터로만 보면 주장을 못해요. 점점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그런가 했을 때는 저가 공세가 우리끼리 심하다는 겁니다. 즉 외국인을 방문해도 저가 공세 싸움 때문에 수익이 점점 낮아지고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도 지금 관광세를 받고요. 그다음에 드브로니카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명칭은 다 다릅니다. 일본은 출국세라는 개념으로 돈을 10불 정도 받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이탈리아의 저 물 수상 도시가 어디죠? 베네치아. 베니스 같은 경우도 10유로를 받습니다. 그 정도 보통 보면은 10유로 아니면 10불 정도가 보통 관광세로 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침대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숙박에 1,500원. 근데 실제로 그 스페인의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2불 정도, 1박에 2불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관광세라는 얘기는 안 하고 침대세라는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늘린다. 즉 1박에 2불, 2유로를 받죠. 정확히 스페인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전 세계가 비슷비슷하게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고민한 게 제주도도 1,500원 수준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광세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언젠가는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반발과 관광업계 종사자분들한테도 외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광세를 받지 말자는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평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있다. 왜 여기만 받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는 위헌 소재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인데 세 번째가 이제 요새 생긴 걸로 코로나가 심한데 이것까지 받아야 되냐라는 국민 정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헛기침이 나오면서 제가 흐름이 끊겼는데요. 네, 그 논리 세 가지를 우리가 극복했을 때만 관광세 도입이 추진할 수 있고 어렵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건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관광세를 받자고 하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존재가 무엇이냐면 자 기존 주민들이 있는데 교통이 막히니까 교통이라는 주거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관광세를 걷자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는 야 그러면은 그 교통이나 이런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관광을 추진해야지 너희는 준비도 안 되는데 관광을 먼저 추진했지 않냐 이제 돈 대고 하니까 갑자기 오히려 반대로 이걸 세금을 걷어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고 어렵지만 분명히 시대적 흐름이고 환경 자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걷게 된다면 그것이 실제 관광으로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례라든지 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데 가게끔 명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관광진흥개발 관광 그 보전기금하고 관광진흥기금하고 똑같은 사례 여기저기 빠지게 되는 구조로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DMO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는 백현바이스라고 지역에 백현바이스를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고 노력을 중인데요. DMO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알아서요. 알아서 협의체를 만들고 계획 단계부터 우리 동네와 연결시켜주세요. 도보로 편하게 걷게 해주세요. 카페 거리와 지킬 수 있도록 여기는 카페를 많이 짓지 말아주세요. 상업적 많이 내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가 됐고요. 주민들이 단순히 전하면 공무원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어쨌거나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지방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하고 공방을 연결시키고 자주 만남을 갖다 보니까요. 카톡방이 생기고 카톡방에 의견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DMO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고 조직화가 돼가면서 이게 하나의 DMO 성격을 갖는 발전적인 형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실제 토지 이용 계획에서도요. 바뀌었습니다. 원래 호텔 부지가 있었는데 호텔 부지를 바꾸고 토지 이용 계획상 이게 쉽지가 않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하고 오랜 시간 보다 보니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DMO라고 꼭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성격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 DMO의 시발점은 주민들의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DMO를 여러 가지 해야 되고 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00여 개가 넘치면 우리나라는 지금 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아직 걸음마 단계고요. 그래서 이 모든 데 만든다는 것도 목적이지만 진짜 주민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이 선순환 됐을 때 더욱 DMO가 활성화되고 본보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빠른 DMO의 성장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DMO에서도 아까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DMO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겠지만 보수입니다. 보수가 어느 정도 돼야만 이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요. 다른 뷰로나 다른 지방에서 할 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보수가 어느 정도 적절히 되고 두 번째는 지역 인재가 들어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 인재가 아닐 때는 또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 인재와 보수를 맞추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DMO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백현마이스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시작될 때는 DMO 성격을 가진 주민들이 있다 보니 더욱 빠르고 더욱 현실적인 대안과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이 DMO 성격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고 꼭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하고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만 인센티브를 줘도 알아서 모인다. 그 클루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하면 더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잘한 데는 우선적으로 더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권락영 의원님께서 오늘의 이 세션에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짚어주신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듭니다.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백현마이스의 주민 참여형 뭐 DMO라고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런 그 관광세가 어쨌든 한국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어떤 관광이라는 산업에 있어서의 효용을 높이지 않는 한 이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적인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근데 마지막에 지금 DMO에 좋은 인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인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수를 인건비를 주려면 결국은 또 DMO가 돈이 있어야지 예산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또 예산이라는 부분이 현재 구조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어느 게 뭐 그 앞과 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따가 세네한테도 혹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이제 새롭게 대전 컨벤션 센터가 신규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타 등등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하게 도시이지만 사실
쓸 수 있는 풍부한 마케팅 기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마케팅공사 마이스 뷰로 팀장 한희정입니다. 그 권강유 의원님께서 그 관광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딱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의 관광세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토론 자리에 오기 전에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제가 있는 대전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답은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관광세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도 초부터 사실 유럽에서 먼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을 베이스로 해서 활발하게 관광세가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그 관광세 도입에 대한 그 법제화 연구도 시행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그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부정적인 효과인 부분이 크겠죠. 그런 부분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도입이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시내가 이제 일곱 가지 그 대표가 그 효과에 대해서, 관광세 효과에 대해서 일곱 가지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 효과를 전부 다 다루기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그 관광, 마이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지금 관심이 크죠. 그 지속관광 경영과 ESG 경영.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제로서의 관광세. 두 번째로는 각각의 지역별로 갖고 있는 고유한 관광 자원의 개발과 그 관광 인프라의 개발 차원에서 그런 그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투어리즘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편익을 보는 관광자들이 이제 원인 제공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음이라던가 쓰레기, 뭐 주차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 편익을 보는 사람한테 동시에 부담시키는 그런 과세로 관광세를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예를 들자면 뭐 시내도 발표 자료에 있었지만 바르셀로나 또는 뭐 뉴질랜드 퀸즐랜드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뭐 출입국세라던가 뭐 숙박세, 관광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이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취지로 관광세 도입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을 활성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를 됨으로써 그 수익이 지역에 환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하듯 관광사의 도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세수의 증가라든가 각각 지역의 뭐 재정 자립도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세가 대략 한 5%가 증가했을 때 관광객의 그 유입은 한 4% 정도가 감소를 하고 10% 정도의 관광세가 증가를 했을 때는 8% 정도의 관광객 유입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저희 대전에는 정말 그 민감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OECD에서도 관광세 도입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하고 또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사례를 들자면요. 사실은 대전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네,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대전 방문회인데요. 사실 2019년도 한 해만 저희가 이제 관광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2020년도 하고 올해는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대전은 이제 관광으로 벌을 수 있는 수입 자체가, 그 포션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저희 대전 마케팅 공사뿐만이 아니라 뭐 대전시, 대전 관광협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전시 관광을 육성시킬 수 있을까, 진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예,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윤윤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이 저희 대전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프리 오픈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안에 뭐 백화점, 아쿠아리움, 과학관, 그다음 대전시 브랜드 홍보관 등, 그러니까 중부권 최대의 그 복합 쇼핑몰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픈으로 함으로써, 이제 중부권의 그 관광객 유입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수의 관광객 유입으로써 이제 발생되는 그런 뭐 주차 문제, 소음, 그러니까 주변의 주민들한테 발생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효과 부분에서도 대전시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제 관광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광세 도입의 이전이잖아요.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지자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또 어떤 범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시는 이제 제주, 뭐 서울, 부산하고 크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도시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에 맞는 그런 전략적인 관광세 도입과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희정 팀장님께서 이제 관광세 도입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전시에 이제 오늘부터 새로 뭐 프리 오픈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통유발기금 같은 것들을 받고 있지만, 사실 교통유발기금을 관광특구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교통유발기금의 일부를 또 감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유발기금이 감세가 되면, 감세가 되거나 교통유발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이 물론 뭐 이런 교통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저해할,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인프라에 투자될 수도 있겠지만, 관광 쪽으로 일부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광의 어떤 레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기업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교통유발기금이라는 걸 내고 있는데, 그 돈이 관광으로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뭐 전체 기금의 100%를 다 관광으로 쓰자는 아니지만, 그 중에 1%라도 우리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아까 권락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보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건비라는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이 실제 각 이런 CBB나 이런 곳에서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몇 명이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카엘리스 교수님께서 다음이신데, 제가 혹시 can I ask to Professor Lee first then? Yeah, okay. 이병철 교수님께서 또 학계에 계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이병철입니다. 그 제가 이 테러를 좀 맡으면서 그 텍스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의 토픽으로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가 우리 텍스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뭐 재정 수입들, 관광 개발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측면들,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한 축들이 있었고, 또 다른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관광세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올 수 있는 조세 저항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역 주민들의 반대까지 있는 것들, 뭐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축으로 또 있었고, 또 다른 주제들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가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거둘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 뭐 관광객들, 아까 우리 조진우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의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도 걷어야 되는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누구에게 택스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하나 중요. 마지막이 그럼 어디다 쓸 것인가인 겁니다. 그러면 이 걷어진 것들을 어떻게 누가 주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관광 쪽에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축에서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어리즘 택스냐, 투어리즘 앤드 택스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세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광과 세금을 결합시켜 도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이 여러 분야들을 살펴보고 조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관광 분야가 조세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분야도 있고 받지 못하는 뭐 이런 어두운 분야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기금이 뭐 우린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왔냐? 다른 우리 조세의 혜택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앞선에서 우리 투어리즘 택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셔서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조세 지원에 대한 것들, 우리 관광 분야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마이스 분야와 우리 DMO 분야들의 조세 지원들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코로나가 일어나고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관광 그 분야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조세 지원들, 관광 분야 쪽에서 오는 이 조세 지원들의 큰 틀을 보면 대략적으로 자금의 지원들이고 세제의 지원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 문관연에서 실시하는 조사들의 관광 업계들, 그다음에 관광 사업체들의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부분들의 조세 지원들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자금과 세제 지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어리즘 택스, 관광세 를 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이 명확한 근거나 목적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쪽 분야 전문가들 오셨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 지원 정책들을 변형시켜가는 역할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관광진흥기금 대상 사업에 감염병 피해 지원을 추가해서 이 마이스 산업을 포함한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이런 법안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들고, 이것들이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근데 사실은 어떤 일시적 지원이거든요. 우리 뭐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일시적인 지원인데, 오늘의 우리가 전체 틀이 지속 가능성이니까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이 어떤 지원들, 단순 재정적 지원에 그치면 아마도 지속성을 가지기는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즘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우리의 조세 지원은
R&D 형태의 촉진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에 우리 관광사업체가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보유한 사업체는 7.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의 관광사업체는 이 마이스나 데스티네이션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분야의 사업체들은 연구개발을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났냐면 지금의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디지털 전환 막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당황하는 형태인 겁니다. 옆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디지털 인력이 부족했고 디지털 인력이 부족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고 우리가 회의를 개최해 보니까 장치와 시스템이나 디지털과 관련된 쪽에 상당한 수익이 가서 우리가 수익에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조세 지원들이 상당 부분 올라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들 들고 그런 그 최근에 논의 중에 그래서 우리가 관광사업체나 우리 마이스 관련된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이니까 공동연구개발 운영의 형태들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행사든 아니면 마이스와 관련된 PCO든 우리 이런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어떤 연구개발 인력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자는 형태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서 또 다른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을 내성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조세 지원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이용하는 것. 이것은 뭐 관광개발기금에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세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보는 작업들 이것들을 좀 잘 찾아서 널리 우리 분야에 배포하는 것들 우리 관광 관련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관련된 기관들, CBB 관련된 기관들 이것들을 공유하는 작업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좀 봤더니 여러 사업체들을 물어서 어떤 조세 지원들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뭐 1, 2위가 다 자금과 세제 지원입니다. 그것이 뭐 근데 다른 보기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구개발, 인력, 판촉 지원, 뭐 수출, 뭐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그 분야에서 다른 항목들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국제해역 같은 경우는 인력 지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관련된 이 분야에 각각의 사업들이 조세 지원이 필요한 형태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그 텍스 형태들 요 안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확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좀 그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다양한 이 업체들의 이 조세 지원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점들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할 때 이런 감염병들이나 이런 것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와 완화가 되는 시점에서 주로 하는 정책이 조세 지원의 정책이 뭐 긴급 조세 지원이나 납부 유예 뭐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가게 되면 관광 분야에는 죽어 있던 이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조세 지원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 분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이스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행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국내 여행 경비에 대한 세액 혜택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들 얘기하거든요. 이걸 좀 가지고 오니까 어떤 분야는 우리가 전시 박람회나 박람회 같은 것들, 축제 같은 경우들, 지역의 공연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에 쓴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들은 아마 저희 쪽에서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아마 그게 여행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 여행 경비를 뭐 세액 공제를 강화하자라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전시 박람회 뭐 이런 회의 참여 이런 것들 국내 수요의 이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세액 공제와 관련된 것들을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 저희 그 조특법 들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봤더니 뭐 공연 시설이나 공연 단체
이런 데 대해서 외국인이 투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제한되고 있냐면 외국인 단체를 유치하는 이런 단체 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떤 법인세 감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외국인 유치나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와서 회의를 발생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분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도 좀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저희 쪽의 산업들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숙박세 내면은 부가가치세 내는 건데 외국인들은 이걸 내고 환급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영세율 적용을 좀 시켜서 음식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사용한 음식과 이런 것들도 영세율 적용을 좀 시켜서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외국인들 유치하고 회의에 데려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굉장히 심플하지만 어려웠던 질문들, 관광세가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관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광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분야 쪽을 육성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금이나 어떤 것들이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갖춰주기 위해서는 아까 명확한 뭔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오염시킨다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정확한 이유도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광세를 얻었을 때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깊은, 정말 이것이 얻었을 때의 효과들을 잘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투어리즘 택스의 관점들도 있고 관광과 택스의 관점들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 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사용하는 얻어들인 이 택스들, 소득세와 뭐 재산세, 소비가세에서 얻어지는 이 택스를 또 어떻게 우리 관광 쪽, 우리 DMO, 뭐 마이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칼리스 교수님께 마지막 토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cuse me, could you push the button? Yes, sir. Can you hear me now? Yes. My name is Michalis Toanoglu. I'm professor of hospitality and tourism, nowadays affiliated in Jeonju University. But I have been in the past 5 years, 6 years in Daejeon, serving and affiliating in another university there. I'm coming from industry, serving 25 years in hospitality and tourism, private and public sector. Not only in hospitality, but also in tourism, also serving as a director of a DMO, island region DMO in Europe, in Greece. So thank you very much, and of course thank you for the excellent and inspiring presentation. In order to help the discussion, I would like to bring, and based on my background, the big picture of the discussion about tourism taxes, because here we don't have just a discussion between companies and regional governments or DMOs if taxes are right or not, or have to be redesigned. I think the big picture is nowadays more important because of the challenges related with COVID and the pandemic, and of course moving forward with all the challenges with climate crisis and so on. And of course, we understand that the visitors and the tourists are nowadays becoming more aware and concerned about the importance of their visit to have a more meaningful trips and more responsible. So, of course, the descriptions and the discussion before, we have seen many different examples, and of course, Singi explained a lot about examples in Europe and other destinations,
But of course, the tax applied in each case is different, and the design of the tax is also different becaus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destination. And of course, we have destinations that are depending a lot in tourism, for example, Jeju Island here and other destinations in Mediterranean and so on. Other destinations are depending much less. A very critical part is the structure of the governing body, the DMO or the regional government, how is the structure towards tourism management and how well they are engaging all the key stakeholders, companies, and of course local community, which is very important to be part of the discussion. So starting from this approach,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discussion in the picture does not only include the companies, the regional government, the DMOs, maybe the local community. We have to bring in the big picture the visitor. We speak about visitor economy nowadays. What does it mean? The taxes that we collect directly or indirectly are coming from the tourists, from the visitors. Of course, maybe it's an unpleasant cost for the companies at the end of the day and on the balance sheet. But the revenues and the economy is moving because of the visitors and the money they spent on the destination. So I believe that is a very great opportunity now, and of course, depending on eac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the DNA of each destination, and I speak about DNA because Singhi understands very well. I brought the example of wonderful Copenhagen 2 years ago in another conference here in Korea, organized by UNEP, One Planet. So the place and the example of that we see in different destinations is the inclusiveness of what we provide. And of course, this inclusiveness includes the visitors. So the tax is not only something between the companies and the local government or the DMO. Of course, everybody understands that there is a budget. Who is deciding about the budget? What are the basic components of this budget? Who is taking benefit of the policies that are part of this budget? Does everybody agree? The companies, the local people, the enterprises, the different stakeholders of the destination. And of course, there is no need to hide or to try to cover up that this cost directly or indirectly comes and is reflected to the visitor. Why? Because nowadays we start to redesign, as other speakers said before, either it's MICE destination or purely resort destinations. We design the model of operating our destination. We have to be more inclusive. We have to be more responsible. I like a lot that now the discussion comes a little bit forward from sustainability to regenerative tourism. So I think the next few years we are going to discuss more and more on that. And I believe that this opportunity is for everybody now to redesign the model of managing the destination, what we provide to the visitors, and how we engage them. Because as we said, some part of the budget is directed to community projects to enhance cultural and traditional heritage and other things that, of course, is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ommunity. But have in mind that the visitors have to be part of this. We know the visitors are staying during this period in the destination, and they want to be engaged, they want to have an experience of this authenticity that comes directly from the place DNA. So we have to consider this big picture, and we start to understand and of course discuss among all the stakeholders in a fair way, an equal and balanced approach, in order to make things work in a better way, not only because of these challenges, but because, as I said, in the future, the tourism needs and preferences and priorities are different. The visitors are selecting or deciding to travel now for different, much different reasons than they did before. And this we know already. So the tax, because this question came up and it was not easy to answer. The tax, the tourism tax, if it is designed well, if it's well communicated, and if it's
transparent process. Yes, it's necessary because it's going to contribute equally to everybody. And this, if it's an obvious benefit in return, everybody will agree on that. And of course, if you communicate it properly to the visitors, they are going to be happy for that also, because now we have to be more careful with this responsible experience for the visitors. So I believe the discussion has to, of course, become completely different right now. It's not just in matters of money or financing. Of course, the budget has to be supported, but how this can be done, and the whole designing method, how the stakeholders have to be aligned in a common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destination, and how this becomes a benefit for everybody, including the visitors and, of course, the local community. Thank you. 마이크가 되네요, 이제. 예, 미칼리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미 5분을 오버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시내 쉽게 한 30초 정도만 저희 패널들이 이야기한 거에서 꼭 이거는 이야기해주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Thank you very much. It's 30 seconds is very short, so I will try to keep it short. But first, I want to thank you all for all these very, very interesting perspectives. It's been such a pleasure listening to this very competent panel discussing the issue and the very difficult issue and question of tourism taxes. And I just wanted to quickly reflect on that. I think when we produced the white paper, our main point was not to say whether or not a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tourism tax, but actually to encourage this kind of more nuanced discussion around tourism taxes, because it isn't,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as was also pointed out just now. And there are many, many localized nuances that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I think just having this discussion is a very important step in terms of finding the right solution. I think we've also touched upon some important aspects around the need for a more systematic approach, also in approaching tourism and the full impact of tourism on local societies, on communities, assessing that and designing the tourism tax accordingly. I think we also found in our research that there is a lack of evidence in terms of the actual impact of the tourism tax. There was pointed out some research around the negative impact from a tourism tax increase and then a decrease in tourism. We found that difficult to find actually solid evidence of, but there is certainly evidence that, especially for price sensitive products or price sensitive travelers, yes, a tourism tax can negatively impact demand, but it is marginal from the evidence that we found. But there is need for more evidence and more research in that area. The same goes for the willingness to pay, but also the impact of the tourism tax on regulation, because I think we've talked a lot about over tourism here, and you know, we need more solid evidence as well on the impact of a tourism tax in terms of regulation. I think we're seeing a lot of different aspects of tourism taxes, and also the understanding that a tourism tax is indeed many different things. It's from a bed tax, but as we heard Venice mentioned, now per January 1st of January 2022, they're introducing an access tax as well on top of the bed taxes. So there are many, many nuances in this and many different pros and cons, you could say. And then I think the final thing that I wanted to highlight that I found very valuable coming out of this discussion as well is the importance of involvement, both of stakeholders, but also of local community, and also in how you design the revenue that comes from the tax and how it is invested in back into the community again. So I wanted to say a big thank you. I found this discussion very, very interesting to follow. So thank you for sharing your perspectives.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간 관계로 제가 따로 요약은 못 해드릴 것 같고, 지금 마지막에 연설자분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저희 세션의
전반적인 요약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